튜토리얼이 아닌 헤어 액세서리 스타일링 튜토리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헤어 액세서리들을 잔뜩 활용할 수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헤어 액세서리들 다섯 가지와 이 다섯 가지를 예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저의 꿀팁들 담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요, 헤어 밴드입니다. 먼저 헤어밴드 고르시는 것부터도 중요한데, 두꺼운 니트 재질, 개인적으로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두꺼운 니트 재질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써본 바로는 얇은 면 니트로 된 제품들이 머리도 더 커지지 않고 썼을 때 편안하기도 해서 A랩의 이런 면으로 된 기본 솔리드 헤어밴드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 그냥 머리 상태에서 뒤집어 써줍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모두 빼줘요. 2층은 여기 로고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가 보일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고 얼굴 쪽으로 올려주는데, 여기서 팁은 귀를 덮으셔야 돼요. 귀의 반 정도까지만 이 헤어밴드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T존 바로 위, 눈썹 바로 위까지 헤어밴드가 덮여요. 포인트 요겁니다. 요즘 이 머리에 얹어준 모자나 헤어밴드들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T존 바로 위로 와주셔야 돼요. 위쪽으로 이 앞머리 있죠? 얘 빼주세요. 약간 이 헤어밴드를 덮는다? 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머리들은 깔끔해 보일 수 있게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좋고, 만약에 나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머리가 너무 좀 쏟아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반 정도를 잡아서 머리 아랫부분 요만큼을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셔도 돼요. 쏴! 이렇게 묶어주시면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머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고 뒤로 고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헤어밴드 했을 때는 생머리보다는 히피펌을 한 다음에 헤어밴드를 했을 때가, 여기는 볼륨감이 있는데 얼굴 라인 이렇게 옆머리로 싹 가려주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느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머리보다는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밴드를 해주시면 훨씬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링은요, 제가 헤어스카프 너무너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은 일단 덥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워 보이는 브랜드 멜빌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코튼 레이스 있는 헤어스카프나, 요거는 레이브 제품이에요. 니트 짜임으로 된 친구들, 헤어스카프 용도로 나온 끈이 얇은 요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끈으로 조여서 묶었을 때 뒷부분이 벙벙하게 너무 뜨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머리 모양이 막 이렇게 촘하게 떨어지는 느낌들이 정말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고 소재 자체가 얇은 헤어스카프 스카프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고, 이렇게 스카프 형태로 된 친구들 앞으로 매줘도 예뻐요. 머리에 머리띠 쓰듯이 귀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앞머리 뺀 상태에서 얼굴 라인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 포토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만 얼굴 화장이 좀 지워지기 때문에 똑같이 귀 옆라인으로 올라가서 머리 아래로 끈을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두 번을 묶어줘요. 그냥 최대한 벗겨지지 않게끔 꽉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만 꽉 묶어줘도 고정이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머리가 너무 찰랑찰랑거려서 이게 잘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좀 활동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핀을 좀 더 찔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옆머리랑 같이 꽂아서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로 내가 일부러 잡아당기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벗겨져요. 끈 부분이 가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끈이 있으니까 리본으로 촤랑. 요런 타입들이 실루엣이 이 밑에 부분이 부해지지 않아서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도 조금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의 헤어스카프예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요런 느낌으로도 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반다나예요. 보통 이제 목에 하거나 아니면 뭐 가방 같은 데 걸어서 쓰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감기 조심하세요 하셔도 되고, 뒤로 넘겨서 이렇게 스카프 형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완전히 반다나 형태로 된 친구들은 머리에서도 예쁘다. 뒤로 역시나 이것도 두 번 묶어주고 앞에를 T존까지 내려 써주는 거예요. 귀를 저는 덮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게 느껴졌어요. 귀가 자꾸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카프를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조금 더 힙합 전사, 조금 더 캐리비언 해적 같은 그런 이지적인 느낌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세사리는 스크런치입니다. 스크런치 중에서도 빅 사이즈, 굉장히 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슬릭번 헤어와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 친구는 보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 친구는 히쉬라는 브랜드. 이 친구는 소프트 서울의 제품이에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크런치들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그냥 하면 멋이 없습니다. 헤어스타일링에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자주 쓰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웻 왁스, 그리고 이 친구는 여성분들 쓰기 좋은 헤어 왁스입니다. 이렇게 튜브에 든 젤 타입들이 초심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아주 무난하고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도 좋아한다, 그리고 왁스를 쓰고 있는 게 있다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신 왁스 써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다 없애서 머리를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올백을 하실 때 이렇게 올백하시면 안 돼요. 가르마가 없죠? 요즘 스타일은 가르마를 탄 상태에서 포니테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돈모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빗자루 같이 생긴 이런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런 장비나 칫솔같이 생긴 헤어 브러쉬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진짜 칫솔 쓰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머리에 전체적으로 왁스를 발라줄 겁니다. 포니테일 할 거니까 뒤에도 꼭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머리 뿌리 부분뿐 아니고 머리카락에도 발라주셔야 돼요. 조금 이렇게 떡진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5대5로 5대5로 나눠주고, 자 이제 포니테일 묶어줍니다. 단점은 이렇게 가르마를 타놨기 때문에 아주 높게 묶을 수는 없어요. 한 타협을 봐서 우리 한 요 정도 느낌? 머리 한 가닥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슬릭 헤어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 지금 보세요. 앞머리 이 여기 되게 각졌죠?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왁스를 살짝 묻힐게요. 자, 요거를 이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이 머리를 내려서 올려 붙여줘요. 그러니까 U 모양으로 비포? 애프터. 자, 어느 쪽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나요? 요쪽이겠죠? 잡아당기면서 붙여줘야 돼요. 쫙 붙여주고, 요 올백으로 여기 남은 머리들은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보통 한 세 가닥 닦기 하면 딱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머리가 됐죠? 그 다음, 오늘은 악세사리가 빨강이니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딱 주면 됩니다. 앞에서도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하면 스크런치 헤어 스타일링 완성입니다. 여기 이 윗머리를 붙여준 다음에 풍성한 스크런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봤던 그런 스타일링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헤어스카프 있죠? 여기다가 해도 진짜 예뻐. 저는 보통 이렇게 헤어스카프까지 하고 나서 앞머리 왁스들이 있어요. 요즘 이런 마스카라들 많이 나오죠. 이런 걸 사용해서 앞머리만 조금만 더 가닥가닥 이렇게 얼굴 앞으로 떨어지게 이런 느낌으로도 스타일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베레모. 아, 제가 또 한 베레모 덕후 하거든요. 요즘은 추가로 이제 헌팅캡 스타일의 모자들도 제가 꽂혀서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베레모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마르지엘라의 베레모고 사이즈가 S 사이즈입니다. 베레모는 너무 커도 잘 벗겨지거나 모양이 잘 흐트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머리 둘레에 맞는 베레모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블랙 컬러의 베레는 찰리 제프리 러버보이즈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인데, 두 제품 모두 다 모자 이 앞부분에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로고가 보이도록 모양이 가도록 써주시면 되고, 로고가 없는 무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양 잡기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뱅, 애교머리, 저처럼 이렇게 히메크 같은 옆머리 있으신 경우에만 살짝 빼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냥 긴 머리다, 그냥 옆머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그냥 일자로 풀었을 때 귀 있는 쪽부터 이렇게 싹 내려서 얼굴 라인을 가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 로고가 잘 보이게 앞으로 가게 써줍니다. 여기서 킥은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헤어밴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베레모는 귀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귀는 나와 있지만 앞섬의 이 라인 자체는 T존 바로 위쪽으로 가도록 위치시켜줍니다. 얘는 베레모 모양이 그래도 잘 잡히는 편이에요. 너무 큰 걸 쓰면 이게 너무 빵떡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내가 자주 쓰는 얼굴의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베레모 쓰는 방법. 자, 여기 탁 걸어요. 걸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머리를 묶거나 따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살짝 보이게, 로우분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액세서리는 헤어밴드입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이렇게 얇은 제품들이 아주 무난하게 쓰기가 좋습니다. 머리띠는 기본적으로 귀가 까져 있는 편이 훨씬 좀 인상도 시원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고 이 라인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 뒤로 머리를 넘겨주실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내려오고 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귀 뒤에 머리를 한 뭐 손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뒤로 쭉 라인 타고 가져와 줍니다. 많이도 말고 요 정도 잡혀요. 작은 고무줄로 먼저 묶어줍니다. 머리숱이 적기 때문에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서 좀 꽉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덮였을 때 튀어나오지 않게 위 친구들을 조금 더 잡아당겨줘요. 그럼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이제 뭐 아무리 헤드뱅잉을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도 앞머리는 움직일지언정 이 옆머리는 이미 고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머리띠를 써줄게요. 이건 로고가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 보이게 안착. 그 다음 이거 이것도 역시나 기업 넘긴 상태에서 그냥 눌러줍니다. 그리고 살짝 앞으로 머리를 빼줄게요. 빼서 여기를 덮어줘요. 그래서 이런 머리띠도 사실 이렇게 생머리 하시기보다는 펌웨어가 되어 있으면 이게 훨씬 많이 가려지거든요, 이 머리띠가. 그래서 두꺼운 머리띠를 하실수록 좀 웨이브가 되어 있는 헤어에다가 스타일링을 하시면 훨씬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을에 활용하면 좋을 만한 헤어 액세서리들 그리고 헤어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지도 모두 소개드렸는데요. 다섯 가지 액세서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 어떤 아이템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예쁜 스타일링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